안녕하세요. 대치동론 술혁명 박기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한양대 의예과가 인문 논술을 한 문제 추가합니다. 자, 그리고 기존의 상경계열, 인문계열 2020 논술 대비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듣는 사람은 한양대 인문 상경계열과 의예과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들으면 됩니다. 자, 논술 시험의 주요 변화인데 인문 상경계열은 유형 변화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난이도는 소폭 상승할 가능성은 있어요. 자, 인문 사회 교과목을 통합 논술이고 언어 논술 인문 한 문제, 인문은 한 문제 통으로 상경계열은 두 문제, 언어 한 문제와 수리 한 문제. 근데 수리가 큰 문제 한 문항에 작은 문항, 소문항이 두세 문항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상경계열 수리 논술 출제 보면 수원, 수투, 미분, 원. 확률 통계, 수학, 우리 수능 범위랑 똑같죠. 시험 시간은 90분이고, 그리고 논술 80%, 학생부 교과 20%, 학생부는 20%인데 교과 내신, 내신은 반영하지 않아요. 자, 이제 자연계열 재밌어졌는데 의예과에 언어 논술이 도입되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제 일부 대학에서도 이제는 유형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계인데, 야, 니네들이 의대 왔는데 의사가 될 건데. 야, 글은 좀 쓸 줄 알아야 되지 않니? 논문도 좀 써야 되고, 그리고 의학 저술 좀 쓰려면 글빨은 좀 나와야 되지 않니?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다른 자연계에게도 영향을 줄 것 같아. 왜냐? 여러분이 깜놀할 이야기지만, 15년 전쯤 있잖아. 그때 논술은, 특히 20년 전 논술은, 문과든 이과든 그냥 언어 논술 봤어. 공통적으로. 자, 여기서, 수리 논술의 출제 범위는 수원, 수투, 미적분 원투, 확률과 통계, 기하, 벡터. 이건 뭐, 이거는 이제 자연계 쪽이죠. 자, 자연계열에서 경제, 금융학부를 선발합니다. 그죠? 다음에, 이과대학의 의예과 논술 전형. 이게 중요하네요. 출제 형식의 변경이 있는데, 인문 논술 도입하겠다고 예고했어요. 출제 범위는 인문계열 중에서, 인문계열 언어 논술 중에서 상경계열 언어 논술과 통일하다. 그런데 인문계열 언어 논술은 조금 길글랑 그게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제 90분 만에 시험 봐야 되니까 상경계열 언어 논술과 동일한 맥락으로 출제하지 않겠나. 글자 수 한 600자짜리로 그렇게 또 예고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한양대 인문 논술의 변화는 형식적으로는 학생부 반영 비율을 조절하고 그다음에 의예과 언어 논술 도입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떠냐? 실질적으로는 학생들의 창의적인 적용 능력과 분석적 사고를 요구하니까 뭐 국어, 수학, 탐구 이런 것에서 기본적인 이런 교과 과목 정도의 개념은 다 이해하고 있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한양대는 단답형 문제를 지양한다. 다양한 주제를 통합 교과적으로 출제한다. 자, 그래서 이게 비교해보면 한양대, 연세대, 성균관대, 서강대 이제 논술 문제 비교인데 여기는 뭐 두 문항, 또 세 문항, 두 문항인데 이 세 개 대학의 특징은 자료 해석이 있어. 그럼 한양대는 어땠느냐? 한양대는 그런 말 안 해. 자료 해석이라고 직접적인 이야기 하지 않지만 나온 적 있어. 그림 주고 세안도 그림 주고 그림 해석하는 거 나왔어.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출제할지는 몰라. 하지만 인문계 언어 논술의 경우는 종합적인 요약을 그냥 단편적인 요약이 아니라 종합적 요약이야. 제시문의 종합적 요약. 이게 좀 다른 거야. 그 다음에 설명, 비판을 결합한 단계적인 논술 문제를 출제해. 그래서 한양대는 일반적인 요약이 아니라 종합적 요약이니까 공부 좀 해야 돼. 그러니까 연습을 좀 해야 된다고. 상경계 언어 논술은 600자 딱 쓰는데 요약, 비교, 설명, 비판, 견해 제시 등 요 유형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출제하니까 요 유형들은 다 알고 있어야 돼. 상경계 수리 논술은 이제 뭐 주로 수학 나형에서 나오는데 얘네들 포인트가 경제학이나 경영학 분야의 내용을 내고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한양대 가겠다 그러면 상경계열 가겠다 그러면 경제학, 경영학의 기본 개념들을 활용하니까 요거 따로 용어 정도 익히고 기본 개념 정도 공부해두면 도움이 된다. 자, 출제 경영학 및 대비책인데 자 인문은 인문계열, 수리논술 안 나오고 상경계열은 인문수리. 자, 의예과는 의과대학의 의예과는 인문논술과 그래 수리, 자연계 수리논술이 나온다. 자, 처음으로 이게 도입되는 거니까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얘네랑 똑같이 나오지 않을까요? 요거 활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돼. 다음에 90분 동안 보는데 인문은 천자 내외의
어느 논술을 쓰는 거야? 한 문항 딱 하나. 다음에 상견은 인문 논술과 수리 논술을 나누고, 수리 논술은 글자 수 제한이 없지만 이건 600자 나온다. 요 문항이 여기 그대로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유형이 똑같거나 요 똑같은 문제를 사용하거나 시험 시간에 갔다면, 아니면 요 좀 다르게 다른 주제로 그렇지만 똑같은 유형으로 나오지 않을까? 여기까지는 인문계 수리 논술보다는 더 어렵겠죠. 수학 가형을 활용할 테니까. 자, 한양대 논술의 특징은 제시문 논지를 세밀하게, 야 진짜 제시문을 세밀하게 분석해야 돼. 세밀하게. 그러면 답이 보여. 다면적으로 분석해야 돼. 그리고 대략 1200자 내외에 완성된 글을 요구하고, 그 안에 요건들이 있어. 문제 내에 요건들이 2개 내지 3개, 보통 3개 정도 요구해. 그걸 다 맞춰서 쓰면 돼. 그리고 공통 주제를 중심으로 제시문 간의 관계, 제시문과 자료의 관계, 이런 걸 조직화하고, 상견결과 의외과는 일단 언어 논술, 수리 논술 나오니까 수리 논술이 어렵단 말이야. 그리고 언어 논술은 600자인데 그 600자 나오는 유형을 좀 다 간파를 해야 돼. 그래서 논술의 6가지 유형, 그건 익히고 들어간단 말이야. 자, 문제 수는 이제 아까 설명을 했고, 요 뭐 600자 정도 나오는데 그 이미 설명했고, 여기를 봐봐. 자, 한양대 논술은 누구나 지원이 가능해. 그런데 한양대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학종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한양대를 지원할 수 있는 기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인문계열은 평소 이렇게 장문의 글을 어려움 없이 잘 써내는 학생들한테 유리하다 이거. 그 다음에 장문의 글쓰기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그 큰 문제를 조각조각 내서 소문항별로 단계적으로 처리하면 가능하다 이거. 기본적인 독해력을 갖고 있다면. 아,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독해력이라고 말하면, 야, 독해를 좀 잘해야 돼. 세밀하게 좀 잘해야 돼. 자, 수능이나 내신 같은 객관적인 평가 방법을 측정할 수 없는 읽기 능력을 평가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구석구석 제시문이 이렇게 뻥뻥뻥 숨겨진 행간을 읽어내기를 요구한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시문의 특징은 이제 문사철, 뭐 사유과학도 나오고, 그리고 뭐 이제 우리 의외과는 뭐 자연과학, 과학 관련 제시문도 나오겠죠. 그런데 수리적 문제는, 언어 논술에서 수리적 문제는 필요하지 않아요. 언어 논술 자체에서는 수리적 개념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한번 볼까요? 의외과의 경우 언어 논술이 새롭게 추가됐지만 상견결과 같을 것이다. 그럼 상견결은 어떠냐? 600자의 견에 대한 시사점까지 도출하기 때문에 그냥 답만 쓰는 거야, 답만. 여러분의 의견 장황하게 쓰는 게 아니라 진짜 상견결 문제 풀어보면 답만 쓰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 근데 인문계열은 답만 쓰는 게 아니야. 그 차이나. 종합적 분석 능력을 바탕으로 사고의 발전 과정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이건 정말 잘해야 되는 거야. 자, 한양대 논술의 채점 방식은 A, B, C, F로 나눈 다음에 F를 제외하고 상중하를 매기니까 A의 상중하, B의 상중하, C의 상중하. 그럼 A의 상중은 나와야 합격을 할 거다 이거. 다음에 여기서 내용과 형식면에서 갖춰야 될 세, 네 가지를 명시한 후 이 중 몇 개를 충족했는지에 따라 등급 부여하고, 그리고 나서 등급 부여하고 나서 가산점을 준다 이거. 논정력이나 표현력, 창의성 보고, 그리고 감점도 있는데 분량이나 어문, 즉 뭐 비문 이런 거, 맞춤법 이런 거 가지고 감점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 이거. 자, 1번 문항 이제 인문 논술, 그다음에 상견결과 의과의 1번 문항, 이거는 요약, 비교, 설명, 비판, 대안 제시 이런 거 공부를 해라 이거. 특히 최근에는 종합적 요약과 설명이 인문계열 논술에 포함됐고, 상견계열은 유형 되게 다양한데 그래도 인문계열처럼 통합적으로 제시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새로운 경향이다. 자, 출제별 연도별로 보면 인문계열과 상견계열을 봐봐. 이제 상견계열 봐봐. 설명, 대안 제시, 설명, 비판, 설명, 대안, 비교, 비판, 설명, 추론, 비판 다양하게 나오잖아. 인문계열은 막 결합형으로 1단계 요약하고, 그 다음 2단계 평가고, 3단계 추론 대안 제시하는 게 이게 1번 문제였죠. 자, 그리고 인문 1은 그랬고, 인문 2는 이자 비교 설명.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출제돼,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논술의 6가지 유형은 익혀야 되는 거야. 논술의 6가지 유형은 요약할 줄 알아야 되고요. 비교할 줄 알아야 되고, 제시문을. 그리고 비판할 줄도 알아야 되고, 설명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대안 제시하고 견해 제시, 주장하는 거. 이렇게 해서 6가지 유형만 제대로 익히고 가자.
그래서 마음은 급하겠지만, 자, 의학과 학생들 마음 급하겠지만 갑자기 인문 논술이라니요.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그죠? 상경계열 학생들, 인문계열 학생들 전부 마음은 급하겠지만 이 기본을 먼저 공부하고 가자. 기본 과정을 익히자. 기본에 충실해야 응용해서 문제도 풀 수 있게 된다. 자, 인문계열의 예시 문항들 이게 출제됐다. 이거 기출 사례고 특징을 봐봐. 두 개 제시문을 종합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다른 제시문에 적용 분석해보는 능력을 길러라 이거. 두 제시문의 공통 주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야. 사회계열의 문제도 마찬가지야 이거. 사회계열, 상경계열이라고 봐야지. 상경계열. 자, 상경계열의 문제야 이거. 상경계열은 하나의 제시문 가지고 다른 하나의 제시문을 설명하는 거야. 그걸 비판, 평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시문 가를 가지고 제시문 나를, 그러니까 이게 뭐 이론이고 이게 현상이면 이 이론 가지고 현상을 설명하거나 이 현상 가지고 이 이론을 비판하거나 그렇게 출제한다고. 그런데 그게 인문계열하고 좀 다른 점이 요약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 다른 제시문에 적용 분석하는, 즉 추론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이거. 그러면 의학과도 그런 거 요구할 거다 이거. 자, 이건 이제 모의 논술의 경향인데 최근 모의 논술의 경향은 창의적으로 적용한다는 게 공통 좀 두드러진 특징이다 하는 거. 그래서 뭐 제시문 보면 자, 동물들이 스스로 감정을 가진 존재라는 점을 착안해서 미성년자들도 자기의 의사 결정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추론해낸 거 1번. 그래서 이제 가족 동반 자살과 동물 유기 사례를 적용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거. 이런 게 나온다 이거. 이게 2020 모의 논술의 문항이었다 이거. 자, 뭐 여기 이제 내가 그걸 분석해놓은 매트릭스야. 이게 매트릭스고 시험장에 가서 요거 짤 수 있으면 돼. 요 비판의 공식, 비판의 공식 대, 지, 기, 내. 비판의 공식 적용해서 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 이과 학생들은 공식 적용하는 거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요 친구들은 그냥 비판의 공식, 설명의 공식만 제대로 알고 그거 찾아서 답 적으면 되는 거야. 자, 여기에 인문계열과 상경계열 2019학년도 기출문제 보면 문화의 형성 원리와 성격, 그다음 빅데이터와 인터넷 언론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문제 유형이 조금 다르다는 거. 자, 이게 인문계열, 상경계열 문제 유형이 다르다는 거 보여주고 있어. 종합적 요약이지만 여긴 요약이 없어. 자, 이제 논술 대비법은 제일 중요한 건 각 제시문을 단순 요약을 하지 마라 이거. 종합적 요약이니까 인문계열 학생들은 종합적 요약을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고, 그 다음에 상경계열과 의예과는 비판을 어떻게 하는지 또는 설명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 방법론을 익히면 훨씬 쉬워질 거다 이거. 그게 그냥 핵심적인 내용이야. 자, 요 자료 지금 여기 클로즈업 된 자료 읽어보면 될 거고, 그냥 핵심은 한양대 논술은 경쟁률이 굉장히 높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그 한양대 논술에서 합격하려면 제시문에 있는 글자에 있는 요런 단어를 A, B라고 하자. 이걸 그대로 여러분이 A, B라고 쓰지 마세요. 그럼 눈에 띄지도 않아요. A-B-로 자신만의 언어로 네가 이해한 단어로 바꿔주는 거. 즉 어휘력이 여러분을 합격시킬 거예요. 어휘력이 합격시킬 거다. 문장력이 아니다 이거. 문장력으로 성부 보지 마라 이거. 소설 쓰지 마라 이거. 자, 그럼 이제 답안 작성 포인트는 묻는 말에 대해서 답하는 게 포인트고 출제자의 의도가 뭔지를 보고 답하는 게 포인트다 하는 내용이야. 뭐 이거는 뭐 모든 대학이 똑같아. 자, 뭐 검정색 펜, 볼펜, 연필, 샤프로 작성하면 된다 이거야. 자, 주요 변화인데 이건 이제 아까 설명했어. 여기에 의학과 논술이 올해 변해가지고 인문의 600자, 그 다음에 수리 논술 1, 2문항으로 바뀌었다는 거. 요 정도로 이렇게 의학과 인문 논술 도입이 한양대 논술에 큰 변화고 나머지는 변화가 없어. 그 다음에 요거 재밌는 건 뭐냐. 학생부 반영비를 좀 조절을 했는데, 이거, 논술 70%, 학생부 30%에서 논술 80%로 논술 비율을 올렸어. 학생부는 20%고 동점자 처리 기준은 논술 성적이 높은 애들을 뽑겠다 이거.
그리고 여기서 학생부는 교과는 아니다. 즉 내신을 반영하는 건 아니다 이거. 그 다음에 논술 인원이 감축됐으니까 2011학년도야 내년도. 내년도에는 논술 인원이 감축돼. 그래서 진짜 논술 특기자 전형으로 바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올해 그냥 논술 빨리 공부해서 합격하라고. 올해. 내년에 가면 더 힘들어진다고. 자, 연세대 논술이 체제가 폐지됐으니까 연세대 논술 준비하는 애들이 한양대도 볼 거다 이거. 그럼 한양대로 밀고 들어오면 연세대 떨어져도 한양대 와서 붙으려고 노력할 테니까 한양대 논술 커트라인 또 올라가지 않겠냐 이거. 그래서 한양대 갈 거면 논술 공부 조금 더 하라 이거. 그게 올해 내용이야. 이건 뭐 뽑는 인원수인데 의예과 9명 뽑네. 인문 상경계를 90명 뽑고. 자, 이게 이제 뽑는 학과 인원수인데 너무 적게 뽑지. 여기 제일 많이 뽑는 게 9명이고 4명 뽑고 3명 뽑고. 아이고 이제 이거 뭐 엄청나겠지. 예비 1번 2번 이렇게 되면 예비 1번이면 못 붙을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지금. 자, 여기 뽑는 인원수가 너무 적어요. 여기 의예과는 9명이네요 제일 많이 뽑는 게 상경의 경영 22명 뽑는 게 제일 많이 뽑아요. 자, 논술을 실시하지 않은 학과들이 있고요. 자, 여기서 뭐 지원 가능한 정도인데요. 내가 버튼을 잘못 눌렀어요, 그죠? 자, 이거 비교 내신은 뭐 별로 의미가 없는 거고. 경쟁률 보세요. 경쟁률 일단 100대 1이 넘고 거의 200대 1에 가깝죠? 200대 1에 가까워요. 170대 1. 자, 의예과는 237대 1. 엄청나네요. 자, 그 전에 경쟁률도 나오는데 그 전에 경쟁률 보면 여기서 여기 점프하죠? 날이 갈수록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어. 2월 인원 보면 뭐 추가 합격 인원 보면 되게 적잖아. 인문계열 4명, 11명, 자연계열은 많네. 자, 논술 점수 보면 82점, 86점. 인문계열 점수 어마어마하죠? 높죠. 자, 지금까지 한양대 의예과 상경 인문계열에 있어서 논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결론은 뭐다? 결론은 인문계열은 종합적 요약을 하는 연습을 하고 그리고 상경계열과 의예과는 설명 비판형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라. 그리고 아직 시험 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수능 치고도 시간이 한참 남았으니까 열흘 정도 시간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준비해야 되는 것은 기초를 더 튼튼히 해라. 논술의 기초, 독해하는 방법부터 그리고 방법론을 먼저 익혀라. 그게 박 교수님이 주는 제언입니다. 해결책이다. 이 말이야.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